안녕하소. 반갑소. 어서 쇼. 쇼. 네. 국내 여행지를 좀 제재미미부께 추천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 이천을 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천. 네, 경기도 이천은 서울에서 한 1시간 정도면 차로 갈 수 있어요. 지하철도 요새는 다 뚫려가지고. 그래서 일단 이천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쌀밥을 먹는 거죠. 네, 이천쌀. 이천쌀밥을 먹고. 맛있어요. 네. 네. 그 쌀밥을 먹는 곳이랑 좀 가까운 곳에 도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도자기도 빚고 물놀이를 좋아하면 네. 온천도 이천에 유명하거든요. 네, 인천, 이천에. 페르메덴이라는 큰 온천 스파하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물놀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부레미 마을이라고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마을이 또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그때마다 뭐 과일이나 뭐 채소 같은 거를 따서 직접 집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험들도 있거든요. 이천을 굉장히 홍보하는 이유가 네네. 이천의 딸인가요? 아 그렇죠. 네, 장모님이 이천에 처갓집 이천이라서 네네. 그럼 이천의 마지막은 딸인가요? 어머님 댁으로 가면 되는 우리 엄마 집에 와서 밥일을 하시는 네. 거예요? 저녁 한 끼를 얻어먹을 수 있고 이천이 또 굉장히 좋은 게 또 이제 아울렛이 네. 국내 최대 규모 아울렛이 이천에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맞아요. 이천 근처 여주에는 세종대왕릉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그 역사 관련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신륵사나 뭐 세종대왕릉 이런 데까지 들렸다가 오면 아주 알찬 네, 이천으로 오세요. 네. 아 이거 혼자 여행을 갈 때는 또 어떤 국내 여행이 좋을까요? 고민을 해봤는데. 추석 때 가장 여행을 가기 좋은 데는 서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석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거나 해외로 여행을 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울 호텔들이 추석 시즌 세일을 해요. 그래서 평소 호텔들보다 훨씬 반 가격에 가깝게 훨씬 싼 가격에 서울에 있는 호텔을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편하게 지내고 싶으면 뭐 수영장 있는 그런 서울의 호텔에서 편하게 룸서비스 하면서 이렇게 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추석이면은 나름 그래도 명절의 느낌을 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아무리 혼자 여행 대한민국에서 군이 가장 많은 곳 바로 서울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군 근처 요새 한복을 다 대여해 주잖아요. 그래서 한복 입고 한복이면 군이 또 공짜예요 입장료가. 그래서 군 가서 경복궁, 덕수궁 이런 데도 돌아다니고 한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희 어머님을 한번 데리고 저도 고향이 강원도라서 어머님 그런데 한 번도 안 가셔봤으니까 네. 모시고 갔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런 투어 공짜로 다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투어 들으면서 그거 보고 바로 옆에 국립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무료고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또 보고 또 바로 길 맞은편에 현대미술관. 현대미술관 진짜 추천. 진짜 정말 좋아요. 그 정도예요? 네. 네. 현대미술관 정말 이게, 정말 좋아요. 평소에는 네. 서울 사람 바글바글하니까 그렇죠. 네. 엄청 좋아요 진짜. 돌아다니기 힘든데 네, 오히려 아 추석 때 잘 됐다. 내가 못 돌아본 서울 구경이나 좀 해야겠다. 한옥마을 구경하고 또 이제 근처에 먹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청와대 그 앞들이 오픈됐잖아요. 네네 맞아요. 거기까지 이렇게 걸으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자주 그렇게 걸어 다녔거든요. 그리고 전통시장. 전통시장이 제일 많은 곳도 서울이에요. 네. 서울에 등록된 전통시장이 35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유명한 데는 뭐 망원시장 뭐 또 뭐 어디 있죠? 광장. 광장시장 뭐 남대문 동묘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네네. 경동시장 이런 곳들 가면은 맛있는 것도 많고 또 결혼 전에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실 때는 어디가 제일 좋던가요? 근데 그것도 비슷했었잖아요. 네, 남원하고 담양이 진짜 좋았거든요. 네. 네. 담양 메타세카이어길 그쪽으로 돌아다니는데 제가 한 번도 거길 못 가서 되게 멋있어요. 좋아요, 엄청 진짜. 멋있고 되게 힐링되는 느낌 받거든요. 저는 혼자 갔었는데 혼자 가서도 되게 좋았고 나중에 여자친구 있으면 데려와야지 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남원은 되게 뭔가 여자여자한 느낌이 네네. 있었고 소녀소녀한 느낌? 담양은 되게 남자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시원하고 색깔로 치면 약간 여긴 분홍 도시 같고 여기는 녹색, 네, 녹색 도시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붙어있고 담양의 그 대통밥이나 떡갈비 이런 것도 정말 맛있고 저희가 쓴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시작은 언제나 옳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행을 저희가 세계일주 가기로 마음먹고 제일 먼저 한 일이 그냥 누가 보든 안 보든 블로그에다가 세계일주를 갈 거라고 글을 먼저 썼어요. 그러니까 회사를 퇴사하기 전에 뭐 돈을 모으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만약 하고 싶 여행이든 아니든 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작은 거라도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시작을 하면은 그쵸. 그 시작이 또 다른 시작을 부르고 그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은 저희 프로그램도 시작했거든요. 아, 그쵸. 그렇죠. 시작은 언제나 옳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도 옳을 거라는 기대가 되고요.
보름달 보고 소원 많이 비시고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에 만났다고 너무 사람들 구박하지 마시고 네. 네. 너무 많은 거 물어보지 마시고 네. 그 아, 물어본다고 각... 너무 또 날 세우지 말고 각자의 삶이 있는 거니까 네. 다들 이해하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추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